산을 오르다 절벽에서 구른 나는 헤매다 버려진 무당집에 들어가게 되었다. 거기에는 어떤 키 큰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나를 비웃는 표정이었다. 말을 걸어도 무시해서 따져 물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다. 화가 난 나는 그에게 달려들어 정신없이 공격하고 도망쳤다. 겨우 산을 내려와 길을 걷는데 뭔가 이상했다. 내 그림자 모양이 평소와 달랐다. 예전보다 너무 크고 두터웠다. 나는 그 그림자가 늘 거슬렸다. 그러던 중 난데없이 무당이 찾아와 붓을 버렸다. 산에서 죽은 원어는 이제 그 몸을 나오라. 갑자기 내가 몸 밖으로 휙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다. 몸에서 나와보니 나는 영혼이었고 내가 들어가 있던 몸은 버려진 무당집에서 만났던 키 큰 남자였다.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내가 귀신이 되어 그의 몸에 들어갔던 것이다.